제 당원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노동조합과 협동농민들, 인민군 장병들,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94년 7월 8일 2시에 급병으로 서거하셨다는 것을 가장 깊은 심정으로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알립니다.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성일 동지께서 영결식에 참석하시었습니다. 국가정의위원회 위원들인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들과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과 그 밖의 장의위원회 위원들이 영결식에 참가했습니다.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구를 모신 영구차가 서서히 들어섰습니다. 무엇!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우리들아! 김일성 대원수님을 추모하여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 및 국리총대는 엄숙히 정렬하였습니다. 명예경대장 소정리 재원. 경례를 표하는 조선인민군 군기총대와 육해공군 의장대 앞을 지나갔습니다.
500만 평양 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운집해 있는 연도로 향했습니다. 민족의 위대한 우구이를 잃은 슬픔으로 차넘치는 수도의 거리. 500만 시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이 대결의 연도에 떨쳐나와 거리를 눈물로 적시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수령님의 최상화와 영구를 배웁는 순간 군중들은 수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며 오열을 퍼뜨립니다. 영웅이시며 합전 백성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스님을 바래우며 인민군 장병들은 비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험은 곳곳이 이어져 가는데 우리 대원스님은 영결의 길로 가시니 장병들은 가슴 치며 외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가십니까? 김일성 대원스님 가지 말아주십시오. 대원스님 조선이 생겨 평양이 생겨 그 언제 이런 눈물의 행렬 이런 비통한 광경이 있어봤습니까? 가장 슬픈 행렬을 이룬 수백만 인민들과 작별하시며 사연 많고 추억 많은 수도의 거리들을 우리 수령님께서 떠나가십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우리 인민에게
어디에 잘 있으라고. 언제나 승리하며 사승만대 행복하라고 당부하시는 그 아니 웃으시는 어머니 수령님. 수령님께 마지막 작별을 이랬어도 햇빛처럼 웃으시며 떠나가시니 인민들의 가슴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통절한 곡성은 국천에 사무치고 있습니다. 해온 우리 민기에 소령님을 아버지로 따르며 끝없이 흠모해온 우리 민기에 저희도 총선으로 호금을 꾸비며 소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인민이 있었고 인민의 마음속엔 언제나 우리 수령님 계시었습니다. 한일의 불바다 피바다도 헤쳐지고 전하의 보았었어 헤쳐지었으며 전미답의 사회주의 초행길을 진두에서 열어오신 어머니 수령님께서 정녕 우리 곁을 떠나신단 말입니까?
주변인께서 한 품에 안아 키워주신 근정 목매여 재색이며 인민들은 뜨겁게 말씀드립니다. 지뢰하는 지도자 김정일 장군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백두산 후손들이 장군님을 모시고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시작한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오보이 수령인 슬하에서 자라난 수천 수만의 아들 딸들이 흘리는 눈물은 수령님의 운동이 너무 크고 잊을 수 없어 심장에서부터 다지는 가장 뜨겁고 순결한 충녀 일심의 맹세 분출이었습니다. 이처럼 크나큰 슬픔에 잠긴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외교 대표들은 김일성 수석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정치가 있습니다. 세계는 전설적 위인을 잃었습니다. 김일성 수석의 서거는 전의를 위해 슬픔입니다라고 기력했습니다. 외국의 벗들은 세계혁명운동의 대원로이시며 인류의 탁월한 수령이신 김일성 수석의 한생은 인민의 수령의 한생. 김일성 수석은 위대한 사상이론가, 만고의 영웅, 창조와 건설의 영재. 김일성 수석의 조남은 사회주의 이념을 믿는 세계 진보적인 민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요사리의 가장 걸출한 위인, 가장 위대한 수령, 만고의 영웅으로 높이 칭송받으신 위대한 수령님을 잃은 비통한 마음 안고 수령님의 영절을 찾는 사람들의 물결 끊임없이 흘러들고 있습니다. 혈전 만리를 해치시던 그날로부터 85년이 넘은 시도로 편한 휴식 한번 드리지 못하고 너그만 끼쳐드린 것이 한없이 가슴 아파 군사들은 눈물 속에 가슴 치며 비통한 심정을 거칩니다.
소령 외모시여 가장 공고한 단결 소령 강태중의 혼연일체가 그 얼마나 튼튼히 다져졌습니까. 소령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만 친아버지 앞에선 딸의 심정이었던 어제 날기 현 땅의 붉은 선동원과 소령님 이제 더는 들 길을 걷지 마시라고 아래는 장천벌의 영관리위원장 온 나라의 아들 딸들이 달려와 안기던 위대한 어버이품을 잃었음 이 비통한 심정 그 어디에 비기겠습니까. 속에서 강일전에 첫 호성을 올리신 역사의 그날로부터 네 혁명 무력의 골간을 이루는 군사시위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흔들여 키우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 노고 다시 아릴 수 없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전군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승리의 기친이시고 운명이시라는 불변의 진리를 새기며 위대한 김성의 장군님 전사도 조공의 조서를 굳건히 지켜갈 것을 다짐하는 일당대 인민군 사원경제 장병들은 전화의 나날 전선과 후방의 모든 중화를 한몸에 지니시고 군대와 인민을 영웅적인 후회로 불러일으키신 수령님의 그 분열의 업적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켜가는 용감한 해병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든든해진다고 하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그 말씀 가슴에 간직한 전사들 나날 나라의 첫 중화대학을 세워주시고 몸소 위첩장을 보내시어 이름 있는 지식인들을 혁명의 교단으로 불러주시던 어버이 수령님 수령님의 영전 앞이 이렇게 서게 되리라고는 그 순간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김일성 중화대학의 노교수 박사들
최여길이 세상 사람들 앞에 조선 사람의 본때를 떠보였다고 그리로 기뻐하시던 아버지 대원수님, 이 꼬마 최정영씨의 애통한 목소리를 들으십니까? 나의 가슴마라에 간직되어 있는 본인 수령님의 태양과 같은 명상. 우리 인민 수령님을 얼마나 근무하고 따르며 받들어왔는가를 수평양으로부터 온 나라 방방곡곡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어진 애도의 나날은 뜨겁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화의 그날에나 훈련의 나날에나 그 언제나 우리 전사들에게 신심과 토지를 북돋아주시고 무속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진정 후보의 수령님을 잃은 크나큰 슬픔 속에서 일당백 전사들의 신념과 의지는 더욱 굳건히 다져지고 있습니다. 혁명투쟁의 나란 위대한 수령님의 국민의 영도자 우파로 새겨진 여기 양강 땅에도 인민의 철통한 마음이 끝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 해외에 있는 벙커들을 언제나 잊지 않고 계시던 고인 수령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세종 벙커들 깊은 추모의 마음 안고 달려왔습니다. 수령님은 민족 순환의 오랜 역사를 끝장내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인간 해방의 참다운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은인이시옵소서. 부산 시절이 그리워질 때면 삼지연을 찾게 된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제는 정녕 다시 오시지 못한단 말입니까? 나라 운명이 실성판에 올랐을 때 조선은 살아있다. 일제의 머리 위에 불을 지르라. 혈의 가슴 속에 투쟁의 불씨를 지켜주신 정녕 장군님의 그 영상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사령부 깃털집에서 조국 방법을 위해 수령님께서 지새우신 낮과 밤 그 얼마였으며 그날에 이어 오늘까지 인민을 위해 바치신 노고의 낮과 밤 또 얼마였습니까? 백두산정 정일봉을 이름지어 칭송하시며 수령님께서 신뢰하는 지도자 동지를 찬밭으로 모시다 하시던 그 말씀 더욱 뜨겁게 살려집니다. 가열한 전화의 나날에도 쓸모없던 이 땅을 개간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정파놈들이 버리자고 했을 때도 옥탑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거룩한 영도의 좌우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허전머리에서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며 감자꽃 필 때 다시 만나자고 하시던 그 약속 남겨두시고 어찌 영영 가신단 말입니까? 역사의 땅 김정숙 군의 인민들은 가슴 치며 말합니다. 한일의 격전장에서 장군님을 육판이 되어 포위해드리었던 김정숙 어머님, 어머니 수령님을 도잘 모시자던 어머님의 그 염원,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이 간직해온 우리들이었는데 어떻게 이 비통한 소식을 어머님께 아뢰울 수 있단 말입니까? 어머님, 따르는 충성의 햇발이 되다고 하신 김정숙 어머님의 그 말씀, 오늘의 이 크나큰 슬픔 속에 영원한 신념으로 더 깊이 간직해갑니다. 오직 대원 스님을 추모하여 대웅의 천리계 탑사생들도 여기 보평 땅에 수몽이 걸음 멈추었습니다. 때에 어르신 나이에 광복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몇 해 전에도 이곳에 오시어 불러보셨던 압록강의 노래를 우리민은 영원히 새기며 부르고 또 부를 것입니다. 산에서 싸울 때는 물보리와 나무 껍질이 식량이었다고 하시며 오실 때마다 취나무를 달게 드시고 나시던 경외하는 수령님, 자신께서 너무나도 검소하게 생활하시며 인민에겐 참으로 크나큰 행복을 안겨주셨습니다. 한국을 건설할 수 있다시며 대규모 철생산기지를 꾸려주시고 끊임없이 찾아주시던 오보이 수령님의 그 크나큰 믿음과 사랑, 여기 철의 도시 인민들은 더욱 성절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내 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우리 수령님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모시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사랑 속에 맞이했던 이들이기에 영원한 추모의 비로 굳어진데도 기통한 심정 가실 수 없습니다. 여성 영웅이신 김종숙 어머님을 그려보며 언제나 마음속에 우러러보게 되는 역사의 땅 외경. 여성 영웅을 일찍이 잃은 슬픔도 끝이 없는데 위대한 수령님과 또 헤어지게 되었으니 이 나라인민의 마음 절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중숙덕무가 기뻐하게 사진을 저한 찍자고 하시 자신의 곁에 어머님 곁에 세워주시던 그날을 우리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시대까지 흐물없이 들리지요. 몸소 학부형이 되어주신 그런 친아버지를 다시는 배울 수 없다는 이 소름 누를 길 없습니다. 한용철 영웅의 어머니도 추모의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이마 대고조의 나날 경성 땅에 이름 없던 작은 아마공장에 몸소 찾아오시어 공작기계 새끼치기 운동의 거대한 봉화를 지켜주신 수령님의 위대한 용도에 좌우 흐려오는 눈물 속에 다시금 새겨봅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것을 더없는 보람으로 여기시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셨던 공업도시 함흥에도 인민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의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계속 기어야 한다시며 영예 군인들을 따뜻이 보살펴주시던 어버이 수령님의 품을 그리며 오젯날의 화선병사들과 아내들도 눈물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배인이 왔다고 하종이 두 손목 잡아주시며 전사를 끝없는 행복의 절정에 세워주신 어버이 수령님의 품. 정녕 우리 인민은 그 품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신포시를 자신께서 몸소 보살펴주시겠다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그 음성 가슴 뜨겁게 새겨집니다.
오로봉의 가정에도 들리시어 육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어머니의 영상을 어르며 비분을 누르지 못합니다. 모두를 한 품에 안아주시고 끝없는 사랑 베풀어주시던 어버이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이 슬픔 속에 새겨지는 온 나라인민의 뜨거운 의지였습니다.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으로 하여 온 나라가 비분에 잠겨있던 7월 13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구를 찾으셨습니다. 인민을 언제나 백전백승의 한 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지배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계신다는 든든한 믿음이 있기에 가슴 내이는 크나큰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우리 인민입니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의 품을 찾아 해외 공포들이 왔습니다. 언제나 환히 웃으시며 반겨주시던 자유로운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렇게 말없이 누워만 계시니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공포들은 기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